실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애톡쇼입니다. 자, 애널리스트 토크쇼 키움 주권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 시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모셔가지고 그 의견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상영 팀장 모시고 한 주 동안의 시장 상황들 한번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우리나라 그 내부적인 일정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 보니까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기술 기업들 대형 기술 기업들의 CEO들을 다 그 의회에 불러가지고 그 반도체 선거 관련된 청문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원래 이제 미국은 이제 반독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불러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질문하고 답변 받고 뭐 그러니까 무슨 질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 뭐 CEO들이 물론 이제 경영 전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독점 체제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 이 경제 환경이 결국 끝에 가면은 1등만 살아남는 그런 환경이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막아야죠, 근데.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그 IMF 때 IMF 끝나고 나서 우리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쳤었죠. 했죠. 이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건 스타트 기업들 보통 스타트 기업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도 이 스타트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켜버리면 고용이 개선되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아무래도 양질의 어떤 저기 그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양쪽으로 이제 크게 이제 팽창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가장 불안한 게 고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용의 안정을 좀 펼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움직인 거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애플을 비롯해서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대형 기술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타트 기업들 딱 생성이 되면 저게 나중에 좀 잘 되면 M&A를 다 해버려 다 인쇄해버려 미리 다 그게 한 지난번에 이제 팀쿡이 나와가지고 우리 뭐 보통 한 2주에 한 기업 하나씩은 인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쟁업체를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 기술자라든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회사로 딱 포함시켜버리면 거의 큰 기업들에서의 움직임은 좀 이제 규제가 좀 있죠. 아무리 이제 뭐 알파벳, 구글이나 이런 쪽이 좀 자유롭다 하더라도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기업 그 CEO들의 빙의를 해서 한번 따져보면은 사실 그 기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되게 발을 잘못 디디면은 그냥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사는 거는 어찌 보면은 뭐 생존 전략인데. 생존 전략이긴 하지만 경쟁업체, 그래서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뭐 어쩌고저쩌고 경영적인 뭐 이슈뿐만 아니라 너희들 경쟁업체들을 인수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질문이라든지 조사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거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는 아니죠. 이게 전체적으로 경쟁의 자유를 좀 위해서 이거를 좀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디지털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공화당, 민주당 위주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같은 충분히 그쪽 캠퍼에서 나올 수 있는 그쪽에서는 네. 이거 야 니네들 뭐 전부 다 하지 말고 기업을 좀 분할해라 분할해서 움직여라 경쟁을 좀 같이 이제 경쟁업체들과 싸움을 하려면 큰 회사보다는 좀 작은 기업들끼리 막 경쟁을 하면 오히려 그와 관련된 산업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좀 좋은 생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또 공화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주시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이걸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대선 이후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이게 좀 더 활성화될 거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 이제 그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사례가 이제 바로 노키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키아가 없어지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노키아를 이제 찢어놓고 보니까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강소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겼더라. 맞아요. 이제 그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논문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점 금지법을 좀 강화시키면 그 경제가 이게 경쟁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괜찮아진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독점금지법 때문에 뭐 대기업이 망가질 수는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지만 그 연구 논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나온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기술력이 더 높아지면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니까 노동력도 좋아지지 뭐 기술력도 좋아지지 뭐 산업적인 활성화도 그렇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의회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그 사이에 독점금지법이 없었다기보다는 잘 안 움직였죠. 운영을 안 했던 거죠. 뭐 그게 이제 지난번에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 이게 그때 당시 금융주, 은행주들이 S&P 500 지수보다도 아웃퍼펌,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 있었던 사항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터졌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청문회를 하고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당장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효과가 뭐 있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뭐 실적 압박을 하겠죠. 뭐 실적 압박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많이 풀어야죠. 왜? 좋은 사람들이니까. 왜 내 집 안에 있는 걸? 왜 그러세요?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청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 흘러나온 얘기는 없고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독점과 관련된 그런 저기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좀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좀 풀어서 보다 더 경쟁이 자유롭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더 나아가면 좀 미래를 얘기를 하면 11월 3일 날 미국 대선 이후에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당장이야 지금 현재 경제 침체로 들어서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는 취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술주에 대한 특히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확산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까 은행주 말했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S&P 500 지수를 수익률을 크게 하회했거든요. 네. 볼코롤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럼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가서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선 이후에는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다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고 먼 미래 일이니까. 요 지금 이제 그 청문회는 7월 29일 미국 시간으로. 네네. 원래 월요일 날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일부 추도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딜레이 돼서 29일 날 현지 시각으로 점심 12시. 하루만 하는 겁니까? 네. 일단 12시에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청문이라고 해서 이거를 막 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거 하고는 공청회다 해야 되고 아직 멀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그 굿뉴스보다는 배드뉴스가 툭툭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이제 실업급여 추가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3조 달러, 1조 달러니까 중간에 2조 달러 때에서 그냥 꼬매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이제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원래 추가 600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급이 안 돼요. 오늘 이번 주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1조 달러. 지난 여기 보시 3월 5일 날 83억 달러 이제 부양 증축을 발표를 했고 3월 18일 날 1000억 달러.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3월 27일 날
2조 2천억 달러. 어마어마하겠죠. 4단계의 4월 23일 날 4,840억 달러. 근데 이번에 뭐 1조 달러로 또 하는데, 공화당의 내용은 그거예요. 일단은 뭐 그 학교 지원금이라든지 기업 일부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유예시키는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실업급여 연장. 그 다음에 돈 더 주냐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우리 뭐 로빈훗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자금들이 뭐냐면 이 실업급여에서 나온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참. 그렇죠. 네. 이상하죠. 빵 사 먹으라니까 주식 하고 있어. 주식에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게 요즘에. 안 되니까 문제지 이제. 요즘에 많이 벌었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공화당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난번처럼 1,200달러를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자체를 좀 줄이는 뭐 300불, 뭐 200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400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 방에 150만 원 주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한 40만 원씩 매주 주는 걸로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한 7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이는. 근데 이제 그 시장 그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었던 게 급여세 인하 이건 일부 이제 연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이제 뭐 일단은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에서는 그래 취소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극이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도 1조 달러를 지난 5월 달에 일단 하원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하원이야 민주당이 많으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죠. 좀 공화당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생각으로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1929년 그 대공황 때는 빵과 수프를 배급을 했다면 그렇죠. 이제 실업급여를 주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마중물 역할을.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마중물도 뽑아올릴 물이 있을 때 마중물을 두면 촥 하고 뽑아오는데 밑에가 다 말라있으면 마중물을 집어넣어 봐야 펌프가 저기 그저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뽑아내겠죠. 어떻게든.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 밑에. 뭔가 있겠죠. 뭐. 네, 그 사이에 신자유주의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또 보면은 이제 그 부자들은 크게 부자가 됐지만 서민들 삶은 계속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뭐냐면 이렇게 위기가 터지면 보통 중산층들이 뭐 하층민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써요. 그러면은 이 하층으로 떨어졌던 그 중산층이 다시 이제 중산층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급여 생활자들이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번 금융위기 때 뭐 무너지고 나서 그 실업이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급여가 되게 낮아진 상황에서 못 올라오고 있던. 그래서 빈부격차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지금 그 미국 인구의 한 40% 정도가 모기지를 못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업급여 연장이 안 되면 그 모기지발 그러니까 이슈가 터질 수 있어요. 은행들이 또 그래서 웰스파고가 저기 헤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슈이긴 하지만 그 이번에 금융 섹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추가 충당금을 되게 많이 쌓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저기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지 몰라도 빚을 또 한번 퉁 쳐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일단 뭐 오늘 했고 이번 주에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협의를 할 거고요. 이번 주까지가 이제 하원이 휴기인데 펠로시 의장이 이제 뭐 합의가 안 되면 8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열 거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연기가 되면 될수록 그 모기지라든지 그다음에 신용 대출,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신용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그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담보가 됐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질질 끌 가능성 없어요? 트럼프 빅엿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질질 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근데 이제 이거는 오히려 공격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연기를 하고 더 연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고용이 제대로 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지금 현재 뭐 경제 재개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취업수당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만 하지 실적으로 민주당처럼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발로 차버리면 선거에서 당이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데 이거를 발로 차면은 좀 조심해야죠. 예, 이런 저기 그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타임리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속도 그다음에 정확하게 저기 그 이제 전달이 되는 게 필요한데 아무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뭐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그 실적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기 한 주예요. 우리 이제 그 아침에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은 주 후반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팡이라든지 또 크게 묶은 마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 팻파이브라 그래요? 걔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들 지금 이제 전망들 하고 있습니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우리 그 테슬라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그것처럼 뜯어보면은 또 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잘 나오겠죠. 잘 나온다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위클리에 좀 자세히 적어놓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만한 건 없어요. 근데 봐야 될 것들은 좀 있죠. 애플에서는 이번 지금 애플이 지금 5G 폰이라든지 뭐 아이폰 12 같은 경우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그 지난주에도 이제 그 발표 날짜를 좀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이 빠져긴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공개 이벤트 시기를 언급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모델 아이폰 SE 판매 실적 결과 이런 것들. 근데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서비스. 이런 이제 아이폰 판매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액 추이가 얼마만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성장률이 그게 중요하고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애플의 등락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미뤄보면 이제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일단 뭐 서비스 이 가입자들은 많은데 딱 보니까는 다 그 보급형 저가 그렇죠. 아, 그런 거 해가지고 좀 뒤에 애를 먹었었잖아요. 애플도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또 봐야죠. 하긴 뭐 애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저 뭡니까 구매력 변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스페인 갔다 오시고. 아, 왜 그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애플은 그렇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AWS 데이터 센터 그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을 때 그쪽이 예상 그 성장률 자체가 그 지난 분기보다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그 아마존은 과연 그만큼의 증가 폭이 더 있는지 여부. 근데 난 지금 이제 갑자기 헷갈려졌는데 아마존의 본업이 뭐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이제 독점금지법의 문제인 거죠. 독점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책 팔고. 너 온라인 쇼핑했잖아요. 원래 책 팔았죠. 온라인 도서 책 팔다가 잘 되네 온라인 쇼핑으로 가고 잘 되네 그러면서 이제 옷도 팔고 이제 심지어는 약국 그 약품 그것도 하면서 약국도 하고 약국 체인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오프라인까지도 진출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도 하고 물류도 하고 거기다가 또 뭐 드론도 개발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죠. 거기다 재벌이구만. 재벌. 재벌이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문어발 재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오런이 아마존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너무 한 기업에서 모든 것들을 한다. 이거를 좀 나눠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 약국 판매는 온라인 약국이면 약국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서로 간에 등락을 뭐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현재
그게 너무 많이. 근데 이제 AWS 같은 경우 매출이 그만큼 크게 증가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인데, 이거 말고 지난번에 타겟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타겟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실적이 좋을 거는 같은데, 매출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야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이던스 자체를 좀 하향하면서 급락을 해버렸던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분기 말고 그 전 분기, 지지난 분기 때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을 했던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때 실적이 왜 나쁘게 나왔냐라고 보면 당일 배송. 당일 배송에 대한 비용이 급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뭐 실적 전망 자체가 낮아지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한번 돌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언택 하면서 가장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야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물류 쪽에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당했으니 그 비용을 어떻게 담당을 할 건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예상을 좀 하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상보다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리가 그냥 표면상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언택 때문에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나빠지면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해버리면 예상을 하이하게 되면 이것도 변동성을 또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나오면 예상을 했던 거,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나쁘게 나오면 크게 이제 우려를 표명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알파벳.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광고 수입이 준가요? 광고 수익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데이터 센터도 좀 있고, 특히 이제 광고 수익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페이스북 관련돼가지고 막 서로 싸맸잖아요. 맞아요. 그 이 알파벳 발표하기 전날 이제 페이스북 실적 발표도 같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보면 광고 수익. 그게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보이콧한 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그다음에 또 일부 투자 회사들에서는 이제 뭐 그게 페이스북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가 않아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해 버리면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반사이익으로 알파벳이 나올 반사이익이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게 문제가 그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는 업종이 어디냐면 여행 업종이에요. 여행. 우리 보통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광고를 보면 뭐 Booking.co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익스피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리얼트립.com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망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엄청나게 줄였거든요. 근데 그 여파가 얼마만큼 받는지.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가 그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온라인 광고를 하는, 사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휘청휘청거릴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광고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의 광고비 수익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광고는 전부 다 페이스북 베이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도 있지만 유튜브 쪽으로도 많이 간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말고도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게 쭉 보면 월요일 날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NXP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있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누가 발표했냐? 화이자가 발표가 있어요. 화이자. 화이자가 발표했다는 거는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히 이제 백신과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밖에 나오겠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화이자하고 지금 옥스퍼드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하고 같이 있고,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 바이오엔테크. 네. 그래서 화이자가 실적 발표가 있고, 그날 화요일 날 보면 비자, 그다음에 또 인텔 경쟁 회사인 AMD, 그다음에 이베이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페이팔, 뭐 보잉, 퀄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목요일 날은 방금 전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도 있지만 길리에드 사이언스 발표가 있어요. 치료제 관련된. 요즘에 백신 얘기만 나오지 치료제 얘기는 안 나오죠.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뭔가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렇죠. 이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수가 있고 그날 또 장 시작하기 전에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언택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의외로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길레드 사이언스 이런 식의 바이오 업종들의 컴퍼스 콜을 통해서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도 사실은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좀 변동성 키울 수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좀 너무 확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미국 이제 휴스턴에 있는 저기 그 중국 영사관을 폐쇄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하면서 이제 그 백신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뭐 빼갔다느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훔쳤다. 그 포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특이한 거는 오늘부터 모더나가 이제 삼상 시장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포순이라고 중국의 회사가 이제 삼상에 들어가요. 백신과 관련돼서. 근데 그 전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시장에서는 모더나보다도 이제 중국 업체들을 중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있겠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중국을 못 믿는다고 하는 건 다 서방 언론들이 그러는 거 그렇죠.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적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 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아니겠어요? 뭐 그것도 좀 있는데요. 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35% 뭐 4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걸 보겠습니다. 화요일 날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 소비자 그 좋았잖아요. 네, 그동안 좋았다가 이번에는 꺾입니다. 그다음에 심리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두 달 동안 계속 좋아지다가 이번 달 발표되는 심리 지표들이 하나둘씩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기 뭐 독립기념일 때 뽀뽀하지 말라니까 왜 가서 뒤 뽀뽀를 해가지고 저는 안 했어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말이야. 왜 그랬대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장 예상치는 �35% 35% 정도 마이너스를 보일 거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별로 그렇게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두 개 회사들이 있는 두 개 지역 연은 있는데 애틀랜타 연은 같은 경우 이제 GDP 나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한 35% 정도 지난번에 45%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연은의 나우캐스팅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는 한 14% 15% 마이너스. 왜 이렇게 차이 나냐? 그거는 이제 그 뉴욕 연은 같은 경우는 심리 지표 위주로 많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틀랜타 연은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 지표 위주로 그러니까 그만큼 실물 경제 지표는 별로 안 좋고 심리 지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 지표는 뭐 이제 또 실업급여 준다고 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근데 이제 뭐 3분기 그 뉴욕 연은의 나우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3분기를 보니까 한 13% 정도 플러스더라고요. 전분기 대비. 이게 보통 QOQ니까 얘네들은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 남았는데 FOMC 뭐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뭐 금리를 더 내리진 못하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구도. 정책의 구도 같은 건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겠어요? 뭐 특별하게 발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이날 또 이제 그 연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6월 달 FOMC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던 심리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실물 경제 지표들은 계속 따라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 파월은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파월이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계속 워닝을 줬던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bad is good 아니에요? 그렇죠. 나쁘게 나올수록 양적 완화 더 할 테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할 만한 게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드캡 이제 일드캡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7월달에 어느 정도 시사하고 9월달에 나올 거냐, 아니면 9월달까지 지켜보다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나 수단으로 남겨놓고 계속 딜레이 시킬 거냐. 그런 논란들이 좀 있죠. YCC는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드컵 컨트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추가적으로 더 명시로 더 나온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계속 그거잖아요. 뭐냐면 경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V자로 V자 회복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V자 회복이 아니다. 경기 하반기는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고 L자가 될 수도 있고 U자가 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월은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신용 리스크가 4분기부터 뭐 일부 금융 섹터,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이겠죠. 지방 섹터, 지방 금융 업종이라든지 일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JP모건이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주들이 충당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충당을 뭐 쌓아놔야죠. 빚이라고 하는 게 그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갚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또 안 갚는 사람도 있거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빌렸으면 갚아야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이번 주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너 진짜 지를 거야? 이게 주 초반에는 일단 그거죠. 공화당에 일단은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유입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후반에 변동성 좀 키웠으니까 일정 정도 매수세가 좀 몰릴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이제 미중 간의 마찰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 후반으로 그래서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이 관건이에요. 어차피 이제 수요일 날 발표되는 것들 일단은 뭐 화요일 날 페이스북은 이제 수요일 날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 중순 이후지만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있겠죠. 보통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뭐 펀더멘탈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하방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변동성을 합의를 합시다. 이든 아래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